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원래 음치고 노래를 잘 모르는데도 뒤에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웅장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3주 동안 저희 토요일 날 수모임에서 우리 김천 목사님 가을 집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리바이벌 했었는데요. 어제 장창현 형제가 들어오셔가지고 아무도 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리바이벌에서 해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제가 리바이벌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참 무심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세번 말씀하셨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됐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두 번째 말씀은 산혼으로 지어진 인생, 우리 인생을 산혼으로 지으셔서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세 번, 세 가지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다 축약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산혼으로 지어진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인생 안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김천 목사님의 인생 자체가 내가 이렇게 오롯이 제 앞에서 이렇게 밝히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교회 축복. 제가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노트 우리 김상도 형제 글자 이제 잘 보입니까? 여기 요거가 자꾸 늘어났어요, 참. 혹시 또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하면 자꾸 빨라져요. 그래서 혹시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읽으면 말씀 읽는 것 자체로 너무너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축복이 되는 말씀 같아요. 이제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소원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난 것은 전부 다 땅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또 지금은 또 사람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목민의 삶, 그 노마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2PM에 어떤 자기 소원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밖에 갈 곳이 없어서 오늘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까 찬송하시듯이 우리의 소원은 예수. 우리는 예수밖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 우리 안에서 옛것이 다 처리되지 못해서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형제 여러분들 중에서 걱정하는 우리 김 목사님 거취 문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은 자신의 어떤 소원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꼭 이래야 된다. 꼭 저래야 된다. 하는 이런 소신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인사 때 하신 말씀처럼 담장 넘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함께해서 쓰여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만약에 따로 갈 곳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을 안 가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처럼 예수밖에 없고 예수 이외에는 따로 갈 곳이 없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시비비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갈등 같은 게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들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금방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들릴 것은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제 원래 위치는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전받은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필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생겼습니다. 아담의 필요 때문에 아담이 독창이 좋지 못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의 필요 때문에 하와가 지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택해진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부수적이고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에 올 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줄 알고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소원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요구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지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 낳을 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낳고 기르지 않아요? 내가 있기 이전에 당신들의 필요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필요 때문에 결혼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부모의 필요가 먼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만드신 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하나님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창조의 지혜다. 창조의 지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어진 사람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동산 안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육신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면 함께 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소를 위해서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사람을 얻는 것이 큰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우리 삼성 이병철 씨는 늘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난리통에 가장 사람들 많이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장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랐잖아요. 깊이 잘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번에 이 난리통에 우리가 수많은 지체들을 보석같이 빛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수십 년 살아왔던 그때보다도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얻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참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를 잃은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병원에서도 직원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요즘 병원들 새로 짓는 멋있는 병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보고 원장님 우리도 새로운 병원 지으면 어때요?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병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함께 할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확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돈은 항상 은행에서 빌리면 돼요. 근데 사람은 빌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결국엔 우리가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희생을 하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평시엔 우리가 불편해 보이던 형제의 어떠함이 이 전쟁통에는 너무너무 용이하게 잘 쓰이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야,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평시에는 서로에게 또 내게 불편하게 보이던 어떤 것이 있든 형제자매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피로가 아니고 당신의 피로 때문에 숨겨두고 계셨다가 지금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적재적소에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고쳐 쓰고 싶지 않습니까? 고쳐 쓰려고 하니까 잡음도 많이 생기고 소리도 많이 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자기가 딱 알맞는 곳에 있는 그대로 갖다 쓰시는 분이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로 하던 사람을 다 불러서 쓰시고 계신다. 이게 오늘 교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사람을 얻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얻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는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 안에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고 또 사람과 함께 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지혜는 또 이제 구속과 건축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동산을 떠난 사람은 우리 같으면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한 자를 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구속과 건축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 교회는 동산보다가 더 진전된 곳이고 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다 끝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부활 생명을 일으켰어.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오늘 아름다운 당신의 교회를 창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과 환경만 보면은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보기에 좋으려고 하면요, 이렇쿵 저렇쿵 자꾸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나면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고 어떤 것도 다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궁핍한 데 처하나 부유한 데 처하나 항상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감탄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정말 막 결혼해서부터 막 돌아가실 때까지 애만 먹이고 살았거든. 내가 5살 때, 상도가 2살 때, 상도는 기억도 못할 거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또 한판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서울에 외갓집에 상도만 데리고 보따리 싸들고 갔어요. 이제 다시는 안 산다 하고. 거기 나니 내만 덩그리 남았잖아요. 내가 5살 때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5살 된 아들 하나 낳았다고 자기가 둘이 딸랑 남은 우리 아버지 심정이 참 깊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때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한참 쳐다보시더니만 바깥에 나가서 장독 하나를 들고 나가시더라고.
그 저녁 때쯤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때 이제 흰 쌀하고 새우 젓하고 이렇게 새우하고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그래 내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장독을 들고 가서 팔아가지고 지금 동산병원 사거리에 보면 도매 상사들이 많, 도매상 도매 종합 상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떼서 막 파는 사람들 낙가마라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 거기서 이제 장독 주고 손톱깎이 두 타스를 바꿔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걸 돈으로 마련해가지고 이제 흰 쌀하고 새우젓을 사와서 제가 먹은 기억. 내가 기억한 건지 아버지가 내게 말씀해 주신 건지 몰라요. 나는 다섯 살 때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 일을 꼭 생각하게 돼요.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지. 바꾸면 된다. 바꾸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인 거라. 근데 바꾸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꾸기만 하면 새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치?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것을 주고 우리가 예수 인생을 사면 됩니다. 내게 있는 가장 부정적인 것을 주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얻으면 돼요. 우리가 자기로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나로 살면 인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우리가 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이 거지 보따리 같은 것을 주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이런 분과 바꾼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수지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가장 지혜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계시, 계시라는 것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밝히 열어 보여주는 게 계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물과 바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을 자연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신을 믿었는데 유독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믿게 된 겁니다. 인격신으로.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상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사도들은 이제 이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거해서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홀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계시된 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궁극적으로는 이 한 인격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인격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계시를 열어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나 자신으로 알면 누구나 다 지혜자가 돼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이 기자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시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각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영의 시각이라 할 수 있고 생명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관점주의라는 데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진실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전혀 다르게 보고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전혀 다른 평가를 합니다. 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달라지게 돼요. 귀한 것을 찾는 사람 눈에는 항상 귀한 것만 보이고 추한 것을 찾는 사람 눈에는 항상 추한 것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만 늘 찾고 있던 사람인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 이 바울의 기도는 정말 우리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관점이 올바라야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 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을 우리가 캐보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경전 같고 먼지와 흙 같은 우리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본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인생이 좌우돼요. 지난주 저녁에도 김천 목사님 세 번째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김천 목사님이 영과 혼과 육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놨더라고. 왜냐하면 핸드폰 비유를 들면서 핸드폰은 육이다, 거기에 시스템을 심는 것은 이거 혼이다, 근데 육도 있고 혼도 있어도 쓸데가 없어요, 이걸 쓰시는 사람이 있는 거라,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 그 잡은 손이 영이라, 내가 사단의 영에 잡혀있으면 사단의 쓰임에 쓰이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잡혔으면 하나님께 쓰이는 거다. 그래서 영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누가 나를 잡았느냐, 누가 나를 사로잡았느냐, 예수가 나를 사로잡았느냐, 사단이 나를 사로잡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고, 인생은 혼이다, 산혼이다, 그 말씀이 너무 깊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유성 형이 옛날에 간증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 통해 누구를 만났어요? 이쁜 누나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소매치기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매치기가 되는 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 우리 김 목사님이 그때 세 번째 마지막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가면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 결정된대요. 편의점 주인이 나오면 편의점 사장이 되고, 세탁소 주인이 나오면 세탁소 사장이 되고, 목사가 나오면 목사가 된다고. 자기는 목사가 마중 나와서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바로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분의 부르심이잖아요. 자신의 배필로서 당신의 몸을 갈망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배필인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단체적인 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부르심 안에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모세를, 이사야를 불러서 쓰셨듯이 오늘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 안으로 구속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어요. 배필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탄에게 유리된 우리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구속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야,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에겐 너무나 든든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불러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야,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당이 벅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유업이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을 이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이어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교회, 이 교회가 지금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되셨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요. 이 땅 위에서 당신을 계승 발전시킬 유일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이 교회는 그 기업으로 영원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빛을 만난 것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만난 것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사랑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는 참 사랑을 만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빛과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야, 교회가 영광스러울수록 교회가 풍성할수록 더욱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능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으로 부르셔가지고 예수를 일으켜서 부활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찾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인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지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권능으로 만물들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꽉 차가지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터질 듯이 꽉 차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흘러넘쳐가지고 문지방을 넘어서 흐르게 되고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에 뿌려질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이 교회 안으로 우리 몸을 담그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나 홀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도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안에 뛰어들면 내게 묻어있던 세상 것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내 소원, 내 희망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치? 내게는 위기인 이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돼요. 내게 절제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야 이게 내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그걸 명백히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다, 이제 내 순서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소원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눈으로 이 새로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엄마의 일은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다 없애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구속 안으로 회복시켜서 한 몸으로 건축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건축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일 아슬아슬한 한 편의 드라마 봤지요. 사람만 죽지 않으면 가장 재미있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저와 우리 아이들은 늘 집에서 그런 식으로 혼납니다. 그걸 몇십 년 우리가 하고 왔어요. 우리는 뭐 괜찮은데 여러분 처음 경험했으니까 아마 놀랬을 겁니다. 저는 저런 재능이 교회 안에서 쓰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힘들어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그거 피해서 교회 왔는데 우리 자매하고 그 특별한 재능도 따라서 온 거라. 야, 그 따라서 함께 쓰이는 거라. 야, 참.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 밖에 있어요. 내 계획 밖에 있고. 우리가 뭘 생각하고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켜보면 돼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봤지 않습니까? 다시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 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불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새 것이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다구나 하고 알아지게 돼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 위치를 찾았습니다. 참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됐고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큰 소원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